우리는 세상을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유명한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죠. 그 기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인데,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쉽게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나타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 내가 당장 하나님 나라로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이들을 남겨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 있습니다. 단지 바라오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남겨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소금이 가야 될 곳이 빤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이 가야 될 곳 어디입니까? 어두움이 있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도피하면 안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국민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이 둘을 똑같이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복음 못 전합니다. 세상과 땀싸고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치가 중요해요. 나라가 중요해요. 사회 이슈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두 절 나옵니다. 2절 먼저 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뭐해요?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나라가 잘 되려면 의인이 많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의인이 안 많아지면 누가 많아집니까? 악인이 많아져요. 어느 쪽이 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 참 만족하기 위해서는 의인이 큰소리치러 따라대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또 하나는 4절,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통치자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다스리는 자, 그래서 공의를 펴고 의롭게 나라를 정치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균등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지는 통치자가 있죠. 반면에 공직을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용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뒷손으로 뇌물 받아 먹고 부정부패를 용인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못쓰게 만드는 통치자가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공의대로 정의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의인이 필요하고 통치자가 필요해요. 의인이에요. 그리고 정의로운 통치자예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에서 참으로 큰 소리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세 가지를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의인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의인을 많이 이 땅에서 만들어야 돼요.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잠언서의 의인은 이렇게 넓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좁은 의미로 의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좀 더 폭을 넓혀서 의인이 누구냐, 중생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 의인이에요. 의인 바운다리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무언가 바꾸려면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자, 가정에 행복하지 못하다. 부부가 서로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부가 문제가 있어서 한 지붕 밑에 살아도 밤낮없이 갈등하면서 괴로워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집에서 큰 집을 사가지고 이사했다고 합시다. 문제 해결돼요, 안 해요? 안 되죠. 부부가 둘이서 금요일 저녁마다 팔짱 끼고 마치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외식을 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부부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부부 문제 해결되려면 남편이 변하든지 아내가 변하든지 둘이 다 변하든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기본 아니에요, 기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바로 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의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의인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의인을 만드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다 죽어가는 소리로 대답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네. 그 심령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능을 잃었던 양심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 믿고 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의인 아니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의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바로 되는 거예요. 이런 의인들이 많아지면 의인들은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스며들면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소금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방부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평적인 충격파를 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의인이요. 이런 의인이 많이 번성하면 악인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강한 풍토가 조성이 됩니다. 뿌리가 번성하기 힘든 독특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럴 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전체 국민에 비해서 그 숫자가 소수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의인이 많아지면 의인이 전 국민의 2%만 되어도 그 나라의 모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비전을 가진 2%가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공공연히 통용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2%만 있어도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8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체의 5%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 때문에 나라가 바뀌었어요. 의인이 많으면 이런 풍토가 조성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고난의 형국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의인들을 많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전 국민의 4분의 1에 해당할 만큼 천만의 성도라고 자랑할 만큼 많은 의인들이 이 땅에 생겼어요.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의인을 만드는 일에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전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는 사회의 여러 가지 일에 우리가 관여해야 되고 또 사회를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일을 우리가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의인들이 많아지는데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라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회는 바뀌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회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줘야죠. 그들이 우리를 보고 본받고 따라오기를 원할 만큼 우리의 삶이 뭔가 드러나는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모범이에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사회 모범을 보이면 동시에 사회 봉사를 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할렐루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털어서라도 그들을 도우면서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자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에 그래도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정부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자선사업, 복지사업의 70%를 교회가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내고 있어요. 불교가 따라오지 못해요. 캐톨릭이 따라오지 못해요. 개신교가 이 일을 거의 도맡다시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12월 달 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연말을 앞두고 남이 모르는 음달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는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서 3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3억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은 돈도 아닙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사회 자선 사업을 위해서 많은 돈을 썼어요. 그러나 연말에 좀 더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써보자 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봉사를 우리가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사회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회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것 좋아요. 사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이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제 많이 해도 세상이 안 바뀌는 우리가 보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애를 써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이 안 달라지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절감했습니까?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가 뭡니까?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회 참여입니다. 왜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까?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범죄가 덜 생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계속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사회 구조가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 10채, 20채 사놓고는 거기에 돈을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말할 수 없이 값을 올려놓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장만합니까? 이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는 이 사회에서 가난한 자가 도무지 그 어깨에 짐을 벗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일에 우리가 주먹쥐고 참여하는 것이 사회 참여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참 험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길을 놓고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아 빈사 상태에 빠졌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만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나귀에 그를 싣고 주막으로 돌아와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그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돈을 지불했다. 너희도 가서 이웃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길이 참 험해요. 요즘도 성지순례 가면 현대 도로로 많이 닦였습니다만 굉장히 그 고저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길이 험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루에 몇 건의 강도 사건이 납니다. 어떤 때는 살인 사건도 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의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앰뷸런스를 많이 사서 할 수 있는 대로 골짝골짝마다 앰뷸런스를 대기시켜라. 그리고 강도마다 두들겨 맞으면 즉시 달려가서 그 부상당한 사람을 치료라. 싣고는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가서 그 매맞은 자리를 치유해주고 그래서 그가 또 먹고 마실 것이 없으면은 또 구제하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회 봉사하느라고 앰뷸런스만 몇십 대 동원해가지고 그 길에 배치해 놓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문제 해결되겠어요? 사회 봉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길에는 왜 강도들이 들끓느냐? 원인을 찾아야 돼. 그래서 그 강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필요해서 법 제정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아니면 로비 활동을 해서라도 법을 만들어서 강도들이 들끓지 못하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고 만약에 경찰들을 배치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경찰을 세우고 다시는 나그네들이 또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단순히 앰뷸런스 차만 준비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강도가 그곳에 들끓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 참여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의인이 되어서 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하면서 깊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회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을 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기독교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학자였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라토레트 박사의 말을 들으면 얼마든지 수긍이 가요. 기독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맹과 무지에서 벗어났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수많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었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기독교로 인해서 노예 제도가 무너지고 힘 있는 자들의 착취로부터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국가 간의 정의와 평화의 기반을 닦는 원천이 마련된 것입니다. 기독교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좋은 혜택을 우리나라만큼 많이 받은 나라가 아시아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장경제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다 알잖아요. 평등한 교육기회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 또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권 신장이 우리에게 가능했던 것, 행복 추구의 권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상과 미신에서 해방되는 것, 사회복지의 개선 등등, 이 모든 혜택을 오늘날 우리가 이 좁은 땅에서 짧은 역사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 정신에서 왔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뿌려놓은 기독교의 씨앗이 열매를 맺으므로 이런 기독교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한 결과 오늘 이와 같은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면 과거에 비해서 의인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점점 왜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범죄는 더 늘어나는가? 왜 사람들은 더 흉폭해지는가? 왜 성범죄는 문란해지는가? 왜 정치인들은 저렇게 거짓말만 하는지? 왜 경제는 투명하지 않는지? 왜 가진 자들이 횡포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고통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뭐 정치 요소에 뭐 경제의 중요한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도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이유를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잘 살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근대화되면서 경제적인 혜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또 들어옴으로써 교회 안에는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행세하는 주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회개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배가 부르니까. 뭐 정치가 좀 잘못돼도 뭐 탄식하지 않아요. 자기가 편하니까. 그리고 좀 잘못된 것이 있어도 불의가 있어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눈 감아버립니다. 이게 기득권층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의 수는 많아졌는데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어떤 변화를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 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전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회 참여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변두리에서 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 참여예요. 끝으로 좋은 통치자를 우리는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한다고 그랬죠.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생명처럼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과거의 왕정시대는 우리가 통치자를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는 우리가 원하는 통치자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손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일에 무관심한 사람, 국민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정치란 좁은 의미로 다스리는 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정치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누구든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있다면 통치자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가 하면 도무지 함께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답게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가 하면 인간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허덕이면서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세기에 들어와서 나라나라마다 우리가 통치자를 잘못 만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가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한 것은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와 통치자는 인간이 짐승처럼 되는 것을 막아준다. 정부와 통치자는 인간성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정치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성을 거부하는 것이요 인간성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과 같은 공직은 모든 소명 가운데서 가장 성스럽고 명예스러운 것이다. 목사가 성직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통령직도 성직이라고 할 정도로 칼빈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거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집시다. 비록 국제적인 정세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돌발 사건을 놓으면 불안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과거 50년 동안 우리는 수없이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또 우리는 이 위기를 이겨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은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지도자 세우도록 성도들을 모두 감동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21세기에 세계를 위해서 큰 몫을 감당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